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중국으로 간 후에도 푸바오에 대한 국내 팬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고향으로 돌아간 자이언트 판다 한 마리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느냐며 희로감을 표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의 판다 외교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는데 판다 외교의 역사와 문제점 그리고 이런 사람들 사이의 논쟁 속에 끼어 있는 푸바오를 어떻게 봐야 할 건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티베트 동부나 중국 북서부 고산지대에 대나무나 조리대가 우거진 곳에 서식하는 자이언트 판다는 당나라 시기 장태종이 판다 두 마리를 일본에 선물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을 상징하는 동물 정도의 지위를 가졌던 것은 아닙니다. 후에 1869년 프랑스 선교사 다비디에 의해 자이언트 판다의 존재가 서방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서 판다에 대한 서방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고 중화미국 총통이었던 장제스는 중일 전쟁이 한창이던 1941년 미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다 한 쌍을 미국 뉴욕 브롱코스 동물원에 기증하게 되고 영국 런던 동물원에도 판다 한 마리를 기증하게 됩니다. 중화민국에 이어 중국의 공산 정권이 수립된 후에도 판다 외교는 지속되었는데 냉전 시대에 판다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북한으로 1965년부터 1980년까지 모두 5마리의 판다를 선물받게 되는데 이는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던 북한을 의식한 판다 외교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중국과 서방 세계와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1972년부터 1982년 사이 중국은 일본, 미국, 서독,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에게 판다를 선물로 주게 되는데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은 중요 국가에 대해 판다를 선물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임대가 아니라 상대방 국가에게 판다의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주는 것이었지만 1983년 체결된 워싱턴 조약에 의해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 동물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거나 기증할 수 없게 되면서 중국의 판다 외교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에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덩샤오핑이 1984년 판다 외교와 관련된 정책을 수정하면서 중국에서 해외로 반출된 판다의 소유권은 중국에게 있으며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 역시 중국 정부의 소유임을 내세워 해외에 있는 판다들에 대해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1994년 한중수교 2주년을 맞아 리리와 밍밍이라는 판다 한 쌍을 대여받았지만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부 유출 논란이 일면서 1998년 대여받았던 판다 한 쌍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리리와 밍밍이 한국에 있을 때 강철원 사육사가 사육을 담당했었고 자연 번식을 시도했다 실패했었는데 후에 암수 한 쌍으로 알았던 리리와 밍밍이 사실은 모두 암컷인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1992년 9월 2일 생인 암컷 판다 리리는 중국으로 돌아간 후 여러 차례 번식을 시도하게 되는데 2001년 처음 출생한 쌍둥이 판다는 발육불량으로 생후 얼마 안 되어 죽게 되고 2004년 출생한 새끼 판다도 마찬가지로 생후 얼마 안 되어 죽게 됩니다. 리리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07년에는 사상까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식과 관련해 파란만장한 과정을 겪어야 했던 리리는 2009년 드디어 무사히 쌍둥이 판다를 출산하게 되고 2011년과 2012년 연이어 암컷 판다와 수컷 판다를 출산하게 됩니다. 올해 32살의 고령이 된 리리는 2016년부터 청두 동물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암컷 판다인 밍밍의 중국에서의 이름은 천싱으로 1999년 충칭 동물원으로 돌아온 후 이곳 저곳으로 옮겨 다녔고 현재는 스촨성 서남쪽에 있는 바오신현에 있는 자이언트 판다 문화선전 교육센터라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1998년 1세대 판다가 중국으로 돌아간 후 한동안 한국 내에 판다와 관련된 뉴스들은 없었습니다. 후에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판다 재도입이 논의되어 2016년 3월 러바오와 아이바오라는 판다 한 쌍이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 자연 번식을 통해 암컷 판다 푸바오에 이어 쌍둥이 판다인 루이바오와 후이바오가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 내 서식지와 다른 환경 속에서 판다를 사육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판다 사육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 이외에도 판다 대여 기간 동안 매년 100만 달러를 판다 보호기금 명목으로 중국 측에 제공한다는 점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국이 판다 대여 사업을 하며 판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그것입니다. 真正的原因在于呢就是熊猫它从来都是被视为是一种政治动物它也一直都被视为是一个中共政权的象征过去熊猫被批评是中共的统战工具但是各国为了跟中共修好就睁一只眼闭一只眼
但这几年来，中共不但隐瞒和输出疫情，重创了各国人民的健康与经济，还大搞战狼外交、间谍渗透、军事扩张等等，那对各国带来了安全威胁。那熊猫也因此被中共拖累了，变成了不受欢迎的中共符号。인공사육이쉽지않은자이언트판다를원래의서식지에서벗어나낯선환경에서사육하는것이쉽지않으며그비용도만만치않은것인데중국이자이언트판다를돈벌이수단으로이용하고있다는지적에대해서는반론이없는것은아닙니다매년100만달러라는대여료가적은돈이라고할수는없겠지만중국경제의규모를봤을때겨우100만달러를위해자국의희귀동물인자이언트판다를외국에임대해주겠냐는이야기가그것입니다그보다는판다를중국의외교수단으로이용한다는지적이더설득력이있어보이는데보는이로하여금미소를짓게만드는판다를이용해중국공산당정권에대한이미지를개선하는데이용한다는것입니다막대한사육비용과임대료에도불구하고세계각국의동물원에서판다사육에열광했던것에는판다라는희귀동물에대한대중의관심과사랑을통해경제적인이익을추구했던동물원의영리활동도그중요한원인으로작용했을것입니다우리나라의경우에도에버랜드에서판다대여료를지불하고있는것으로아는데판다대여료와적지않은사육비용에도불구하고에버랜드는자이언트판다를통해관람료와부가상품등으로적지않은수익을내며경영성적역시호전된것으로알려지고있습니다하지만반중언론매체의보도내용처럼과거와달라진경제력과군사력을바탕으로주변국가에대한무력과보복등공세적인외교를펼치는전랑외교가중국의외교방식으로대두되면서미국으로대표되는서방세계와중국사이의대립이그어느때보다격화되고있기에과거중국과의친선을위해들여왔던자이언트판다에대한중국반환이이루어지고있는것입니다푸바오를아끼는한국의팬들은푸바오는한국에서태어나고자란한국판다라고이야기하며푸바오가중국으로간후에도지속적인관심을보이고있고격리검역기간을거치며대중에게공개되지않고있는푸바오에대해우려의목소리를내고있습니다반면다른한편에서는고향으로돌아간자이언트판다한마리에그렇게열광한시간에주위의가족이나제대로보살핌을받지못하는국내의다른동물들에게더신경을써야한다고주장하는이들도있습니다비판적인의견을표시하는분들에대해개인적으로뭐라고할생각은없으며그런의견또한존중합니다다만모정치인이이야기한것처럼푸바오가용인에버랜드에서생활하다고향으로돌아간자이언트판다한마리에불과할지몰라도많은이들이그판다한마리를통해적지않은위안을얻고힐링이되었다면서로에대한비판으로엉망이되어버린우리나라정치판보다는훨씬더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에중국으로간푸바오에대해국내팬들이지속적인관심을표현하는것또한그나름대로존중해주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또한중국이아무리자이언트판다를외교에이용하는측면이있다고하더라도귀여운푸바오를보면서중국공산당이나중국에대한이미지가개선된다고도보지않습니다오히려그반대로푸바오에대한한국인들의관심과사랑이중국에끼친영향이적지않다고생각됩니다중국의국보라고떠들고있지만자이언트판다의출생과세세한일상에대해알지못했던중국내판다팬들은에버랜드의관련동영상을보면서자이언트판다의세세한부분과인간과교류하는모습을새롭게발견한측면이있었기때문입니다또한이과정중에중국내푸바오팬들이왜중국당국이나중국의자이언트판다보호센터에서는한국처럼투명하게정보를공개하지못하느냐며자신들의의견을표시했고그런영향으로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에서5월11일저녁뒤늦게나마푸바오에대한관련정보를제공하게되었기때문입니다중국으로간푸바오에대해한국판다라고이야기하는것에대해감정적으로이해할수있지만현실적으로는그렇지못한부분이분명존재합니다또한혐중정서와결합되어푸바오를걱정하는한국팬들에게비판적인댓글을다는건역시인간이만든정치적논리로아무것도모르는푸바오를바라보는것같아잔인해보입니다시간이흐르면서푸바오에대한관심도조금씩가라앉겠지만푸바오를걱정하는한국팬들의마음은있는그대로이해하며중국으로간푸바오가한국에서받았던사육사분들과한국팬들의사랑을잊지않고중국에서행복한환생을살수있도록기원해주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생각됩니다아울러가능하다면푸바오를아끼는한국팬들의선한영향력이중국에계속해서영향을주어푸바오의중국생활에도도움이되길바래봅니다